한 게 만만치가 않아. 오늘도 뭔가 안 풀리네. 들려오는 뉴스들은 한숨 팍팍 가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왔잖아요. 12시부터 2시까지 신나게 에너지 업스터 어서 들어오세요. 안보라기 여름에 이복의 관상가 양반. 예, 전하. 내가 오늘도 문제를 준비해왔네. 아. 빨리 문제를 내고 싶으니까 열 곡의 설명과 참여 방법을 좀 안내해주게나. 예이. 열 번 질문을 하면서 답을 추측해 맞추는 놀이 열 곡의를 시작해보지요. 어벤져스 여러분, 지금부터 열 곡의를 함께 묻고 들으시면서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답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된 결정적인 질문을 해주신 분께도 선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오물정 0945원입니다. 좋다. 바로 시작해보지. 어서옵쇼 100회. 오늘 열 곡의 주제는 바로 연예인.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그 연예인이죠? 맞습니다. 아, 그동안 제가 보니까 너무 잘 맞추시길래 네. 오늘은 좀 스피드하게 빨리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아, 빨리 해야 되나요? 네, 오늘은 예. 그 생각할 시간을 좀 많이 안 드려볼까 해요. 아, 알겠습니다. 샵 0945, 오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일단 질문부터 보내주시지요. 10번 다 채우고 나서부터는 정답자를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질문을 좀 띄워드리죠. 연예인이라고 네. 하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남자. 첫 번째 질문. 2666님 정답 싸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저희가 주제 연예인이어서 대박인데. 그 노래 방금 저희가 불렀던 연예인이란 노래를 부르신 분이 싸이였죠? 예. 예 이거 그쵸. 뭐 AI 아니에요? 아니 질문 아니고 그냥 문자 소개한 거예요. 알았어요. 너 너무 급하지 않나? 한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요즘에 좀 외국분들도 많이 활동을 하니까 그쵸?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남자고 한국 연예인 가수예요? 배우예요? 누구 질문인데요? 라이오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 질문 누구의 질문입니까? 6263님의 질문입니다. 가수예요? 예능이에요? 배우예요? 이렇게. 이분은 가수는 아니고 네. 캐롤 앨범을 한번 낸 적은 있어요. 예능도 많이 하고 배우 활동도 많이 합니다. 방송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방송인? 네. 캐롤 앨범 낸 방송인. 저기 8656님 남자인가요 여자인 거는 제가 첫 질문으로 해가지고요. 남자라고 합니다.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다른 질문 보내주셔야 돼요. 남자고요. 한국인이고요. 방송인입니다. 캐롤 앨범을 한 번 냈다고 해요. 배우 활동도 했다고. 그렇죠. 네. 지금 질문 저희 세 개 했죠. 네. 자. 정답 보내주시지 말고 질문을 일단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6992님의 질문 한번 가볼게요. 네. 어서옵쇼에 출연한 적이 있나요? 예리합니다. 6992님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출연한 적 없고요. 다음 주에 출연합니다. 아 진짜? 너무 흥분했네요. 어서옵쇼에 출연한 적이 없고 다음 주에 출연한 적이 있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2일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네. 응. 그때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631님의 질문입니다. 네. 국내 이름에 숫자 2가 들어가나요? 라고. 아 이름에? 이름에 숫자 2가 들어가나요? 숫자 2가 안 들어갑니다. 숫자 2 안 들어간대요. 지금 5개 했나요? 지금 5개 네, 다섯 개 맞죠. 다섯 개 했나 봅니다. 일단 어서옵쇼에 지금까지 출연한 적이 없는 남자 방송인 한국인이에요. 국적은 한국인이에요. 4471님의 질문입니다. 최근에 어느 방송에 나왔어요? 최근에 어떤 방송에 나왔냐? 네. 그건 제가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 모르니까 이거 그러면은 질문은 이거 치지 않는 걸로 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모르니까. 제가 모르는데 제작진이 알려줬어요. 그 불청. 이거는 치면 안 되지 않아요? 여기에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게 예능 불타는 청춘 그건가? 거기 나왔다고 합니다. 아 불타는 청춘 거기에 나왔대요. 네. 질문 6개. 자 그러면 5729님의 질문. 운동선수 출신인가요?
아닙니다. 운동선수 아니래요. 예, 그리고 하나만 정정해 드릴게요. 네. 저희 홍서천 씨가 안 나온다고. 취소됐다고. 네. 합니다. 그러네요. 다음 주 22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에 한번 모셔보죠. 예. 6263님 몇 글자인가요? 이름인데 뭐 세 글자죠 당연히. 아, 그러니까 두 글자. 당연한 건 아닌데 세 글자인 경우가 많으니까 세 글자입니다. 예, 세 글자예요. 5468님의 질문 싱글이에요? 짝이 있나요?라고. 네, 싱글입니다. 싱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개 아홉 개 질문 네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아... 전혀 감이 안 잡힐 것 같은데요. 그러면 0032님의 질문 네 요거 방금 라요가 얘기했나요? 맞아요? 네, 잘 집중해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맞아요. 라유가 순간적으로 네. 얘기를 한 이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송 사고는 아니고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스피드하게 진행한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일단 결정적인 질문을 0032님께서 해주셨군요. 선물 드리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45 무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저희 정답 맞추신 분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해주신 분께 어떤 선물을 드리는지 선물 소개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러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자연으로 빚은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에서 테미스 센텔라 마스크팩 31분 나만의 맞춤 화장품 홈케어가 가능한 서커스는 맞춤형 앰플 앰플로지에서 앰플과 클렌징 워터 세트 피부진단으로 스몰 럭셔리 스킨케어를 UOP 바이오홈에서 퍼펙트 커스텀 앰플 앤 마스크 키트 커플 주얼리 쇼핑몰 디스톤의 주얼리 상품권 20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 만두 한만두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만두 만두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화질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왓챠에서 무료 이용권 맛과 정성을 담은 대서푸드에서 국제요리 경영 금상 셰프의 양념육 세트 게리 체프먼이 지은 뉴욕 베스트셀러 생명의 말씀사의 도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빵빵하게 쏩니다.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저희 광고 잠깐 듣고 와서 3부로 넘어갑니다. 안브라이언의 어서옵쇼 3부 문을 엽니다. 어서옵쇼가 알려드리는 볼거리의 모든 것. 네, 월간이 TV 칼럼니스트 이승환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승환 씨, 저희가 만난 이후로 오늘 제가 가장 당황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 근데 저는 보면서 네. 정말 이 두 DJ분이 되게 사려 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떤 점에서요? 이게 100회 특집을 맞이해서 네. 100회를 맞이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청취자들이 정답을 맞췄으면 하는 마음에. 그치, 맞아. 네, 그런 기쁜 뜻이 있었어요. 방송사고를 빙자해 썼을 적 정답을 흘려주는. 야, 정말 어떤 불공정 시비는 빚지 않으면서 정답을 이렇게 널리 알려주는. 그럼요. 아, 정말 이렇게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그럼요. 있는. 그럼요. 모두를 이렇게 하는 라요가. 참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코너 정말 오래 해야겠구나. 이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그런 마음 또 가져봤습니다. 열 곡의 사상 네. 오답률이 가장 적습니다, 오늘. 여러분 축제예요.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샵 0945, 5점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정답은 3분 끝나고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예.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안전한 즐길거리죠. 바로 월간 OTT가 아닐까 싶은데 예. 오늘은 어떤 작품 또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이 작품을 기억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추억 돋는 작품 또 뭐 원작을 기억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작품일 수 있는 네. 작품 좀 골라와봤어요. 네. 사실 최근 소개해드린 작품들이 약간 좀 성인 취향인 것들이 좀 있었어요. 보면은 뭐 남매 여름밤 하나 정도 빼고 나면은 아이 키우는 집에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보면서 달려 이럴 수도 없고 달려. 응. 아메리카 보고 거기 약간 조금 수위 있는 신들도 좀 있거든요. 예. 같이 보기가 조금 아 이건 좀 곤란하다 싶은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요새 아이들 요새 바깥에서 많이 못 뛰어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어떤 거를 좀 보면은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좀
함께 즐거울 수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골라온 작품은 드림웍스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우주의 전사 쉬라입니다. 아, 정말 아니 승환 씨 정말 사력 있네요. 오늘 100회 특집인 거 알고 남녀노소 두루두루 다 보시라고 이렇게 좋은 작품 골라오신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또 뭐 나는 집에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매드맥스 보고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 내가 그동안 100회가 되도록 놓치고 있었구나.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에게.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골라봤어요. 네. 아, 정말 사력 있다. 애니메이션이고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작을 알면은 뭐 추억에 젖어들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새로울 거다라고 하셨는데 전 몰라요. 아, 이거가 원작이 있는 작품이에요? 예, 그렇죠. 이게 80년대 나왔던 그 미국 애니메이션의 리메이크작이에요. 좀 뭐 전하 뭐 라이오 연배의 분들은 예. 아마 그 옛날에 한국에서도 이제 방영을 해줬었죠. 우주의 왕자 히맨 시리즈 기억하실 거예요. 저 기억 못합니다. 지금 연배를 같이 묶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어머 어디서 나이 세탁을 하는 거세요. 이게 외계 행성을 무대로 이렇게 마법과 과학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영웅적인 주인공들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인 시리즈였어요. 이 80년대 또 미국 문화 생각해 보면 바디빌딩 열풍이 막 있었잖아요. 아놀드 슈워츠제네거 근육 자랑하고 막 울퉁불퉁 그렇죠. 뭐. 람보 코만도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렇죠. 좀 그때 바디빌딩 열풍이 되게 좀 뜨거웠는데 거기에 약간 열광하고 있는 남자 아이들이 볼만한 작품을 만들어 보자 하고 나온 게 원래 우주의 왕자 히맨 시리즈예요. 근데 이 시청률 분석해 보니까 이게 여자아이들한테도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남자애들만 좀 이렇게 막 근육질이 울끌불끈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악당들 때려부수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여자애들도 이걸 좋아하네 싶어서 그러면은 히맨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하자 해서 만든 시리즈가 우주의 여왕 쉬라 시리즈고요. 이게 내용이 이제 이런 거죠. 어렸을 적에 납치가 돼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악당들의 군대 장교로 육성됐던 이 쉬라가 쌍둥이 오빠 히맨을 만나서 나는 그동안 세뇌당했던 거야 라고 진실을 깨닫고 정의의 편으로 돌아서서 싸우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에요. 와 재밌다. 예, 태생의 비밀이 설정이. 이렇게 또 밝혀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설정을 가지고 한 뭐 30여 년 전에 뭐 열심히 방영됐던 거를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그러니까 32년 만에 리메이크인 거죠. 과거에 한번 크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30년이 훌쩍 지나서 다시 리메이크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좋은 작품을 다시 만들면은 또 이제 좀 향수 돋는다 이러면서 과거의 팬들이 오기도 하지만 또 그때 못 만들었던 아쉬움을 좀 달래는 부분도 있잖아요. 리메이크 할 때. 여기 사실 원작 만들 때 아쉬움이 되게 컸다고 해요. 왜요? 왜냐면 이게 제작진은 원래 쉬라를 히맨만큼 되게 힘세고 근육 되게 많고 악당들도 막 신나게 때려부수고 약간 강력한 영웅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네. 그 시절에 교육학자들하고 심리학자들이 주장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웃긴 거예요. 여아용 애니메이션인데 남자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만큼 폭력적이면 씁니까? 하면서 말도 안 되네요. 능력치 좀 낮추라고 그렇게까지 세면 안 된다 그러고. 아 능력치를 낮추라고. 게다가 이게 그 제작사가 장난감 회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난감 회사는 이제 같은 틀로 찍어서 이제 옷 도색만 다르게 해서 여러 개 인형으로 만들 수 있어야 이게 이문이 남잖아요. 그렇죠. 굿즈. 그렇죠. 이거 팔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 등장인물들 체형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아. 다 비슷비슷한 거야. 애들이 나이가 16, 뭐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다들 허리 잘록하고 팔다리 길고 가슴하고 골반 강조되어 있고. 비정상적인.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시청자들 중에서는 여자애들 중에 통통한 애도 있고 마른 애도 있고 덩치가 좋은 애, 키 작은 애 되게 여러 가지 체형, 여러 가지 모습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딱 되게 이상적인 몸매의 히어로가 딱 이렇게 제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즐겨봤지만 좀 아쉬웠다 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2018년부터 이제 방영을 해서 2020년에 5시즌으로 막을 내린 이번 리메이크 우주의 전사 슈라는 그런 아쉬움을 다 달래준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리메이크 됐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네요. 뭐 그렇죠.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고. 예. 여기서는 아예 슈라가 히맨의 동생이 아니라 자기 독립적인 이야기를 가진 주인공이고요. 아, 아예 벗겨버렸네요. 네. 설정이. 요거는 약간 판권 문제도 좀 있어서 히맨을 좀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낸 건데 전화위복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슈라와 함께 싸우는 동료 공주들도 되게 다양한 능력을 활용해서 악당들과 싸우는 그러니까 공주가 아니라 공주이면서 전사. 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 용사가 와주길 기다려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이걸 아예 다 거부한 공주가 왜 못 싸워?
그래서 여기서는 공주는 되게 전사와 동의어 같은 느낌이 된 거죠. 저 지금 이소한 칼럼니스트 말을 들으면서 좀 아 이걸 우프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뭔가 성 고정관념을 깨는 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뭔가 여자들의 어떻게 좀 오래되고 공통된 숙제다. 수건이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여성들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거긴 하죠. 예. 이게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남자들이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바뀌니까. 그렇죠. 또 이 공주들이 겪는 문제는 실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는 문제하고 되게 맞닿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새로 친구와 사귀는 게 되게 서툴고 어려운 공주도 나오고 부모님이 기대가 부담스러운 공주도 나오고 성장하면서 더 많은 책임을 지니게 되는 게 되게 어색하고 힘든 공주. 뭐 친구와 화해하고 협력해 나가는 거를 잘 모르는 그런 공주도 나오는데 이게 다 사실 우리 성장할 때 다 겪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럼요. 뭐 새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아, 유치원 친구들하고 헤어졌는데 아 여기 있는 애들은 되게 낯설고 이렇게 적응하기 어려워 이런 걸로 우리가 고심하고 약간 나 혼자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이걸 얼마나 많이 시간을 허비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난관을 이 공주들이 극복을 해나가면서 훌륭한 영웅이 돼가는 과정을 보여주니까 이게 또 성장기 또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가 돼주겠어요. 예. 또 이 공주들이 다 체형이 다 다르거든요. 다, 뭐 다양한 외모적 개성도 있고 특징도 있고. 그게 마음에 드네요. 네. 네. 그래서 누구나 자기하고 닮은 히어로를 한 명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다. 아, 그렇죠. 왜냐면 어렸을 때 막 난 누구 할래 이러면은 야 너같이 생긴 히어로가 어디 있어? 뭐 슈퍼맨이 어디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근육 하나 없는 애가 무슨 슈퍼맨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놀이터에서 뭐 파워레인저, 프레시맨 이런 거 이렇게 애들 하고 놀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나도 블루 이러면은 야 블루는 너처럼 살 안 쪘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아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지만 이게 어렸을 때 들으면 되게 큰 상처예요. 맞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나 같은 체형도 히어로가 있다. 당당하게 싸운다라는 네. 걸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거죠. 와, 이것이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들과 같이 보기에 너무나 공부가 되는 유익한 네. 애니메이션이겠네요. 저는 심지어 애가 없는데 이거 보면서 힐링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어른이 보기에도 괜찮나요? 아, 좋은 작품입니다. 이게 12세 관람가로 한국에 나왔는데 네. 이게 또 부모님이 옆에서 지도해 주시면은 12세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어른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추억 속의 영웅을 우리가 또 연기를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넌 기다렸잖아. 좀 긴장이 됩니다. 어떤 네. 장면인가요? 작품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짐작할 수 있는 시즌 초반 장면으로 골라봤는데요. 이 주인공, 이제 나중에 쉬라가 되는 주인공이죠. 이더리아 행성을 장악하는 호르드군의 특수부대원 아도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군대가 사실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해치는 악당이고 자신은 전설의 용사 쉬라로 변신할 수 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자신의 가장 친한 동료 캐트라한테 야 우리 이때까지 세뇌당했어. 같이 탈출해서 이렇게 군대를 떠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캐트라는 약간 좀 그런 아도라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내내 옆에 있었는데 그쵸.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된 민간인들 이야기를 듣고 얘가 홀라당 180도 변했네라고 생각하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 둘의 대화를 라유가 또 지난주 한 주 쉬었으니까 오늘 또 주인공 역할 해주셔야죠. 영웅 시라 아도라 역할 네. 웅디가 캐트라 역할 맡아서 재연해 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걸 멈춰야 해. 뭐? 왜? 여긴 민간인 마을이야. 봐봐. 반란군은 없어. 무고한 사람들이라고. 그래. 호르드군 장교를 납치한 무고한 사람들이겠지. 아이씨, 어서 부대로 돌아가자. 캐트라 안 돼. 돌아갈 수 없어. 호르드군이 이곳을 떠나기 전엔 난 못 떠나. 나 좀 도와줘. 아, 뭔 소리야. 이거 잘못됐다고. 호르드군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어. 우리를 조종했다고. 아휴. 그걸 이제 알았어? 사람을 조종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잖아. 어릴 때부터 우리를 세뇌했다고. 넌 그걸 알고도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 아, 그 사람들이 뭘 어쩌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 되는 거지. 게다가 곧 우리가 그 결정권자가 될 거고 말이야. 이제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돼? 난 집에 안 가. 이걸 다 보고도 그럴 순 없어. 나랑 같이 가자. 돌아가지 않아도 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아도라, 장난해? 너 이 사람들한테 지금 얼마나 됐어? 2시간?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겠다고?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모르겠어.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해. 미안해, 캐트라. 와, 나 영웅 된 것 같네요. 정의의 사도 같았어요, 좀. 제가 정말 예. 오늘 거짓말 하나 안 썼고 오늘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실제 한국어 더빙이 제공이 되거든요. 예. 근데 되게 한국어 더빙 듣는 기분이 두 분 연기 들으면서 들었어요. 왜 오늘 100회 특집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이고요. 100회 특집이니까 조금 더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한 주 쉬어오셨더니 뭔가 더 연기가 숙성이 되셔서. 아, 과연 주인공의 정의로움이 목소리에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Love you. 야, 오늘은 저희의 연기를 듣고도 이 작품을 조금은 예.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면 저희 특집으로 더빙 한번 갑시다. 네. 예. 일을 자꾸 키우시네요. 저 저렴해요. 자, 이 작품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글 자막 그리고 한글 더빙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이번 주말에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도 좋은 작품 소개해 준 이승한 TV컬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브라이언웅의 어서옵쇼 3부 앞서서 10곡의 이제 퀴즈를 내드렸는데 그렇죠. 오늘 뭐 오답률이 워낙 적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물 받으실 분들 골라봤습니다. 일단 그 와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정답을 가장 빠르게. 보내주신 9886님 정답 홍석천. 우와 네. 딩동댕동. 아, 제가 실수했는데 5718님께서는 라유의 귀여운 실수 땡큐 라고 하시면서 홍석천 맞춰주셨고요. 2287님께서는 어렵게 사업을 이끌다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장을 다 정리하셨다는데 힘내세요 홍석천 씨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좀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섭외를 좀 요청하고 있거든요. 예. 조만간 꼭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4730님께서는 지금 택시 손님도 없고 신호등에 차 세우고 보내 인데요. 즐겨 듣는 방송이라고 힘내라고 하셨고 3310님께서는 진한 힌트 감사하다고 오늘 정말 재밌게 듣고 있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뭐 라이오한테 고맙다는 문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감사 인사를 제일 많이 듣는 하루네요. 예, 제가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에서 미키리님께서 네. 어서 없이 광팬입니다.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싱벙땡에서 갈아탔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거 알려달니까 너무 환영하지 않냐. 저희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께 100개 특집으로 3회 플렉스 좋습니다. 나태주 씨의 신곡이죠. 인생 열차 듣고 저희는 4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서옵쇼가 바로 인생 방송이에요.